안녕하세요. 사냥초 나라입니다. 둘로 나왔습니다. 멀리서 보면은 가시도 달려있고 엉겅퀴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잎맥의 모양이 약간 다르고 또 뿌리의 모습이 약간 다릅니다. 또 꽃필 때는 엉겅퀴는 붉은 자주색 꽃을 피는데 이것은 노란색을 핍니다. 민들레처럼. 바로 방가지똥입니다. 엉겅퀴와 사촌격입니다. 이 방가지똥은 한두의 살이 풀이기 때문에 가을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발아해 가지고 새 순이 올라온 것입니다. 이거 흰 집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겨울철에 굵은 뿌리가 내립니다. 그래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뿌리를 하나 캐 보이겠습니다. 뿌리의 모습입니다. 거의 일직선으로 위에는 굵고 밑으로는 가느다란히 뿌리를 내리죠. 잔털은 밑에 쪽은 없고 위에 쪽에 좀 있습니다. 자, 잎의 모습입니다. 이 잎은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전초를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차로 달여서 먹기도 하고 신선한 것은 30 내지 45g 정도 달여서 먹고 즙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또 가루 분말을 내서 먹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올라온 것. 자, 단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은요. 대속은 비어있고, 이렇게 흰 즙이 나옵니다. 이게 바로 방가지똥 뿌리의 모습입니다. 이 겨울에 이 뿌리, 굵은 이 뿌리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. 겨울에도 채취해서 드실 수 있고 또 봄에 올라온 것은 봄에 채취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. 유심히 보면 흰 즙이 아주 가득 올라옵니다. 이 방가지똥의 주요 성분으로는 손큐사이드, 글루코잘루자닌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겨울에 채취한 이 뿌리에는 약성이 뿌리에 모아지기 때문에 더욱 뛰어납니다. 해서 항암 효과가 있어서 각종 암 예방에 좋고 유방암 치료를 하고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작용을 합니다. 또한 정력 강화에도 좋고 이뇨작용, 기관지 강화, 기관지염, 식도염, 방광염에 효과가 있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에도 효능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소화가 잘 안되고 답답하거나 속쓰림, 속이 더부룩한 그런 팽만감 이럴 때 좋습니다. 방가지똥이었습니다. 사냥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